7월 19일 법률방송 로어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백억 원대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카이를 넘어 박근혜 정권 차원의 방산비리 비호 의혹 수사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방산비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시 카이 본사와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다수 직원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 전용 프로그램이 깔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여러 차례 덮어쓰는 방식으로 기존 데이터를 삭제한 뒤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카이에서 삭제 전용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해 증거인멸에 나선다는 첩보가 입수돼 압수수색에 나가게 됐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카이 측은 그러나 파일 삭제 프로그램 설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삭제 프로그램 설치는 방위산업 보안 업무 훈령에 따른 조치로 지난 2009년부터 사용해왔고 최근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이레이저 프로그램은 지금은 없어진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실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카이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삭제 프로그램이 실제 가동됐는지, 사용했다면 어떤 자료들이 삭제됐는지 등을 복원해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하성룡 카이 사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 사장이 카이 전무 시절 노사활동비를 몰래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1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벌이고 있던 와중에 2013년 긴급주주총회를 통해 하 사장의 임명이 강행됐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카이가 주도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결빙 현상 등 심각한 결함 문제가 사업 초기부터 불거졌고 감사원이 감사까지 벌였음에도 별 문제 없이 계속 납품된 데 대해 박근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로 촉발된 특정 항공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개 업체 비리를 넘어 박근혜 정권 차원의 방산비리 비호 문제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